아이, 안무 주려고 어디까지 가는 거야? 올라가 빨리. 이게 어디야, 근데? 어이 새끼, 아 이런 것도 준비하고 이 새끼. 여깄네. 내가 없어져 볼게. 하나, 둘, 셋. 여깄네. 어? 설마 이거야? 선물이야. 설마 셀카봉? 에, 그럼 선물 뭐예요? 빨리 주세요. 이게 선물이 맞는데 선물은 지금 따로 오고 있습니다. 뭔데요? 아, 또 개썩 부리려고 또 여자분을 오늘. 아, 이마생. 야, 나 그런 거 싫어한댔지. 알았어. 아씨. 오늘 여자를 소개해줄 건데, 근데 여기서 이제 조건이 있어요. 아, 뭘 또 조건을 걸어. 아, 이 여자가 돈 때문에 오는 건지 형을 진짜 좋아해서 오는 건지 맞춰야 돼요. 아, 오늘의 씨. 퀴즈입니다. 그럼 나를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? 그렇죠. 돈일 수도 있고 형일 수도 있고. 그러면은 저도 돈인 것 같다고 하고 걔도 마지막에 돈을 선택하면은 이거를 가져가면 되지. 와우, 짜란. 야, 환시부리. 뭐 하세요? 여자 온다며. 뭐해? 바 멈춰! 바지 바... 안 돼! 뭐해? 요즘 여자들은 깔끔한 남자가 되세요. 요즘 같은 킹시국의 이 시국에 소개팅을 받는다는 건 이 정도 준비는 해야겠네. 준비된 유튜버 인정. 뭐 부른다? 어? 그러니까 니들이 여자친구 못 사귀는 거야. 그리고 이 새끼도 존나 못 사귀는 사기다. 야, 환시부리! 환이야, 솔직히 기대 중? 우선 저는 저 새끼가 진짜 여자 소개를 해줄 리가 없기 때문에 돈 받고 출연하는 분 아닐까 싶어요. 그냥 제 머릿속에는 확정입니다. 박주희 씨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특별시오기. 요즘 여자들 좀 청결한다고 하잖아요. 안 그래도 이시국에 킹시국에 마스크 안 끼셨어요? 네? 끼고 왔죠. 근데 아니? 아, 소주를 갖고 다니세요? 팩소주 좋아해가지고. 앞에 땡기네요. 이제 나이와 이제 성함과 이런 거를 말하면서. 나이 안 말해도 돼요. 이게 매너가 없네요. 여자한테 나이 물어보죠. 성은 나이를 말해. 전 28이요. 25이요. 아, 진짜요? 네. 나보다 누난 줄 알았지. 25이에요? 네. 고향이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부산? 저 서울이었는데. 근데 돈 좋아하시죠? 아, 저 별로. 야, 처음부터 그런 질문하면 어떡해. 내 마음 맞냐? 오늘 내가 맞추는 거잖아. 돈 많아요? 아니, 별로. 남자 개 그지면 싫잖아요, 근데. 파도 없고 뭐 둘이 행복하게 밖에 텐트 치고 우순우순 이렇게 살자 이런 거 싫잖아요. 잘생겨야지. 잘생겨도 그렇게 하면 살 수 있어요? 텐트 치고 숟가락 밥 들고 동네 부걸하면서 살 수 있다고요? 돈 많아요? 아니요, 없어요. 그래, 뭐. 맞짱 잘 떠요? 취미가 뭐예요? 저 요리. 요리요? 요리 말고 뭐 진짜 뭐 필라테스라든지 뭐 이렇게. 아, 요리. 취미가 뭐예요? 저는 취미가 이제 담배를 하루에 두 갑씩. 그쪽도 목소리 있으니까 담배 좀 피시죠. 담배 하루에 몇 갑 피세요? 담배 안 피요. 에이, 내 손 너무 떤다. 어? 소개팅 왜? 그럼 소개시켜 뭐. 저 담배 안 피요. 아, 그래요? 주량이 어떻게 돼요? 저 세 장? 세 장. 부사장인 거 보니까 돈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? 전 남자친구 차 있었어요? 없었어요. 없었어요? 없었어요. 없었어요. 전전 남자친구는요? 있었어요. 돈 좋아하네. 돈 좋아하네. 딱 보니까 돈 좋아해요. 남자친구는 차가 외자 차였어요? 국산 차였어요? 차를 잘 몰라가지고. 언제 연애했어요? 연애 한 지 얼마나 됐어요? 그럼 거짓말 없이 진짜 솔직하게. 6년. 6년이요? 어디 별 다녀오셨어요? 여러분들 때부터 연애를 쭉 하는. 아, 부산인데 전남친구가 차가 있었고. 아, 저 아까 그 언제라고? 아, 불화예요? 목소리 들어보니까 한 쉬는 돼 보이는데. 저한테 궁금한 거 없어요? 없어요. 어이가 없네, 개새끼. 아, 저한테 궁금한 거 없어요? 맞짱 잘 뜨냐? 야, 환시부리! 그럼 돈 좋아하죠? 솔직히 말해보세요. 사람다니까요.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요? 연하만 만나서? 연하... 연하 미안해. 연하는 돈이 없다? 개 그지 새끼다? 아주 파렴치한 인간이에요. 딱 보니까 돈 때문에 왔어요. 혹시 저 유튜브 하는데 봤어요? 야, 근데 잠깐만, 이거 봐봐. 머리 묶었어. 나 좋아하네.
그거 아니네. 그거 아니지. 어쨌든 유튜브에서 저 봤어요? 몇 번? 아, 몇 번 봤어요? 구독은 했어요? 김오지? 구독 원래 잘 안 해. 구독한 사람 얼마나 있어요? 3,000명? 응? 노래. 연애를 세 번밖에 안 했다는데 그러면은 이제는 남자친구 사귈 마음이 있는 거예요? 없어요. 없대. 아, 잘 맞아. 아, 혹시 이런 거 물어봐도 돼요? 예의가 아닐 수도 있는데. 받지 마세요. 네. 이런 시발년이 이 말하는 싸. 혹시 남자친구분들 다 직업이 뭐였어요? 별로 얘기하고 싶어요. 근데 소주를 진짜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. 집에 막 사나요? 막 냉장고에? 아, 저 소주 세 잔. 저 치사랑이요. 깨르르 치는데. 그것도 잼. 애기 부르시는 거예요? 야. 크리스마스 때 뭐예요? 오, 하는 거 없는 거 같아요. 그쪽은 뭐 한대요? 아, 저는 바빠서요.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? 아, 바빠서 물어본 거구나. 그러면 그 다음 아, 저 계획 있어요. 아직 질문도 안 했는데. 아픈 애잖아. 똑같네 진짜. 계획 있어요. 나도 신청 안 해. 너한테 내 신청. 어? 뭘 그렇게 봐요? 니가 너무 다 쪽팔아버려. 이걸 좋아하시는구나. 이런 거를 약간 자기 욕받으면 좋아하네. 어? 약간? 와 진짜 어쩜 이런 여환시부리. 아무튼 오늘 알아보는 시간 좀 감사했습니다. 벌써 끝났어요? 아쉽대. 진짜 뭐하나? 좀 아쉬운데? 이정훈이 아니에요. 반대로 연기일 수도 있다? 그럴 수도 있죠. 혹시 돈 받으러 오셨나요? 글쎄요. 여환시부리. 어, 반갑습니다. 물 드셔 드릴까요? 네. 결정하셨어요? 예! 아무리 봐도 예? 돈만 밝히는 그런 사람 같아가지고 어... 인상착의가 그래요. 그래가지고 저는 네. 딱 봐도 처음 본 그때부터 마음이 변함이 없이 돈. 1번이 소개팅하러 온 그냥 평범한 여자고, 두 번째가 돈 받으러 온 아주 악마 마귀 같은 년이고, 이거를 제가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. 그쵸 그쵸 그쵸. 저는 처음과 마음이 변함 없이 2번으로 가겠습니다. 저는 악마 마귀다. 돈이 좋은 거다. 돈 때문에 온 건 아니고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가지고. 아무튼 반가웠어요. 개새끼야! 아, 뭐 어차피 예, 영상이니까 예, 저 돈 필요 없거든요. 데이트. 어림도 없지 크크. 어, 없구나. 그럼 뭐 전 사실 돈이 좋습니다. 크크. 사실 돈도 못 가져가죠. 이 돈은 맞췄을 때 가져가는 거고 틀리면 못 가져가는 겁니다. 아, 그럼 아무것도 없네 나. 네, 다 틀렸잖아요. 이 아이가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알까요? 네.